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강좌를 지금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하는 일이 있고 해가지고 시간을 내질 못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자유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그냥 작품입니다. 뭐 작업을 의뢰받고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품이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가? 자, 이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해서 이제 이거 베가스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일단은 베가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베가스 실행했죠. 자, 이곳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강좌는 지난 강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무 강좌라고 할수 있죠? 뭐 워낙 간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실무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영상 또는 오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야 됩니다. 이곳으로.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편집할 수 있는 프리뷰 화면이죠? 자, 그러면은 임포트, 미디어 임포트죠. 자, 이곳에서 이제 영상을 찾아갑니다. 영상을 저장한 장소를 제가 지금 여기서 3D 모델링을 맞춰서 렌더링까지 한 파일들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조금 미리 보기 화면으로 여기 화면을 좀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할 음악, 오디오, 사운드 효과죠.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 놨습니다. 뭐 산새 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요. 이런. 그리고 이제 조용한 음악 같은 거. 이 음악은 제가 뭐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냥 쓰라고.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는 음악도 그 저작권 관련된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뭘 어떻게 해라, 어디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작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할건 어떤 거냐면 여기 4K를 편집할 건 아니고 FHD, FHD. 원래는 그 영상을 조각조각조각 렌더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몇 분짜리를, 5분 26초짜리를 그냥 한 번에 렌더링 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루 종일 걸렸죠. 렌더링만 하는데도. 다시 또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저 잘라서 불필요한 거 버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추가로 설명이 부족해서 요걸 따로 또 렌더링 한 건데, 자, 요거 두 개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영상 두개 누르고, 다시, 아, 이거는 가져올 게더 많으니까, 솔직히,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가 제외시킬 거, 클릭, 4K만 뺍니다. 4K는 제가 저,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오랜만에 찍는 거라 아주 그냥 가는 김에 쫙 갑니다. 그냥 열기. 자, 열기 하면은 밑에 이렇게 계속 뭔가가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베가스가 실시간으로 작업을 렌더링 그 어떤 그 바로바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록시를 생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작업 없이 하면은 영상이 원활하게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화면이 제대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특히 고화질 영상일수록 지금 FHD밖에 안 되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영상 파일 수가 많거나 길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건 짧은 거니까 다 합쳐도 6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모여둔 여러 미디어들을 저기
이미지도 하나 불러, 이미지, 아, 여기서는 이미지를 안 불러도 되려나? 그냥 연습하는 겸 이미지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제가 이곳에 넣지 않았어요. 이미지를까지 집어넣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영상 제작에 기타 자료에 요거를 이미지를 좀큰 아이콘으로 찾기 좋게 하겠습니다. 썸네일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쭉 이렇게 계획에 없던 일을 하면은 항상 헤매게 되죠. 여러분들은 항상 계획을 잡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거 그냥 넣겠습니다. 요거 HD 열기. 원래 썸네일로 만든 건데 FHD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이 FHD 영상 앞부분에 넣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냥 무조건 뭐컵 이게 제가 필요한 것만 찍을 렌더링을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을 좀 단축시키거나 진짜 중요한 것만 넣기 위해서 좀컷 편집을 할 건데 일단은 이미지를 먼저 맨 앞부분에다 한번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어차피 나중에 편집하고 넣고 이걸 시기어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탁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하나가 생기죠.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비디오 트랙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쭉 올라와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 다그 지난 강좌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건 실무기 때문에 그 사용하면서 무엇을 사용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만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어차피 배우시는 거니까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말도 꼬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이거 추가한 것은 나중에 중간에 삽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제일 긴 영상 요거를 먼저 쫙 끌고 옵니다. 이렇게. 자, 원래 이건 오디오가 없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B인 거지만 이렇게 오디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재생해 봐도 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지금 제가 뭔가 실수를 했네요. 델리트 치우고 얘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끌고 왔네요. 자, 어쩐지 이게 기른 건데 이렇게 짧은 거.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기른 거를 아이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쳤더니 또 들어왔어요. 이게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쳐도 들어옵니다. 해제를 하고 자 선택 이게 재생이 잘 되는지 아 이거 어차피 오디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를 없애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룹 리무브 프롬 단축키 U에요 U 단축키로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고 오디오 트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디오는 소리가 없지만 그래도 오디오 그 폼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좀 정밀한 편집을 하려면 이게 딱딱 잘라야 되거든요. 프리뷰 엔터 재생 엔터 스톱. 엔터, 재생, 엔터, 스톱. 제가 이 지금 간판 부분을 조금 앞쪽에서부터 재생할 게 아니고 살짝 좀 뒤로 뺀 다음에 잘라버릴 거예요.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은 가운데 마우스 휠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더 정밀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밀한 편집. 아까는 이렇게 짧았던 거 이렇게 길어졌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필름을 더 가까이로 쭉 늘려서 편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정밀해졌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여기쯤에서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타임바가 돼 있죠. 이때 S키를 누르면은 잘라집니다. 한영키가 한글로 돼 있을 때 하시면은 안 돼요. 영문을 꼭 바꾼 다음에 S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끌고 와요. 저는 막 자동화되고 이러면은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자동화, 너무 자동화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움직이듯이 손으로 작업하지. 약간 그 아날로그가 몸에 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을 좋아하면서도 너무 자동화된 거를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고 직접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 쳐보면은 예, 원하는 데서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제가 그 간판을 이제 운영하는 채널 이름인데 이렇게 참고하세요. 힐링 스토리, 무칸, 마인캐스트, 컨베올레 채널 앱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없습니다, 별로. 자, 이 상태에서 아이고 넘어가기 전에 다시 화살표 앞뒤 화살표로 해서 뒤로 쭉 갑니다. 이 상태에서 S 키를 또 한번 눌러 잘라. 자, 다시 뒤에 앞에 그이 영상이 여기가 좀 너무 내가 볼때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여기 새 날라오는 것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또 혹시 더 잘라야 될지도 모르니까 잘랐죠. S 다음에 마우스 선택 딜레트 그리고 선택해서 쭉 끌고 오고 붙이고 붙였죠. 자,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한번 해봅니다. 항상 편집할 때는 재생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음악 맞추면서 음악하고 싱크하는 것도 싱크 맞추는 것도 계속 재생해보고 해야 되고. 아, 이게 지금 갑자기 화면이 멈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가끔 멈추거든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저장.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세이브. 이거는 파일을 영상 제작 창구가 아니라 원래 미리 파일들이 있는 데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목을 어차피 저는 이 프로젝트 파일명으로 영상 파일도 그 이름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주세요. 이왕 길어지는 거 뭐. 뭐 파일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이게 너무 갑자기 슝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에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정한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자, 카페 힐링 스토리. 자, 요거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아, 조금 더 갈까요?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너무 영상을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S. 아, 지금 선택, 한글로 돼서 지금 여기 마우스 구석 보세요. 한글로 된 상, 저장할 때 한글로 쳤기 때문에 한글이 된 상태에서 S키를 치니까 여기 안 되죠? 자, 한영키요. 구석 뒤에 보면. 한영키를 바꿔서 다시 S를 치면 되겠죠? 자, 다시 밑에 이 발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편하게. 자, 다시 엔터를 쳐보면은. 자, 이것도 어디서부터 할 건지 한번 천천히 한번 바꿔본다. 저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자, S 선택하고 딜레트 키 치고 다시 끌고 가고.
자, 다시 한번 라고 컨트롤 S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게요. 여기 별표가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예요. 여기 타이틀 부분에 마우스 잘 따라오시면은 여기 별표 저장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몇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멈추는지 지금 자 여기를 제가 프리뷰도 낮게 해놨는데 왜 이래? 해상도로 상당히 안 좋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이 갑자기 딱 바뀌어도 요거는 컷 편집을 안 해도 되네요, 그 부분을. 길이만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자, 요거를 줄일게요. 아이를 따라가다가, 아이고, 아이가 안 줄여도 되나? 이렇게 해서, 아, 이 컴퓨터 왜 FHD 갖고도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잘리겠습니다, 그냥. 안 잘라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자를게요. S. 자, 다시 한번 재생. 여기서 이쯤에서 잘리겠습니다. 저 앞부분에 뭔가 잘못된 거를 그대로 모르고 실수로 렌더링을 해버렸는데, S, 덜 보이게, Delete 키 누르고, 자, 끌고 오고, Ctrl S에서 저장하고, 수시로 저장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불안합니다. 언제 또 뻔쳐버릴지. 엔터. 쭉, 카메라 뒤로 빠지고, 새 날아가면서, 아, 잠깐. 화면이 갑자기, 예. 네. 요것도 천천히 카메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천천히 움직였는데 여기를 자르고 S 카메라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빨리 가는 쪽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S 선택하고 딜레트 끌어당기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해 보면 천천히 움직였던 게 아니고 이제 쭉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뛰어오고, 여기를 멈추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좀 이따 화면이 여기서 살짝 앞으로 회전을 할 텐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파리 나오면서 끝나겠습니다. S. 그다음에, 좀 앞에 요거, 당겨서, 스크롤을 당겨서, 편하기 좋게. 편집하기 좋은 상태로 끌고 오고 엔터 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많이 잘라냈네요 그죠?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좀 짧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라내겠습니다. S 선택하고, 지울 거 선택하고, 딜레트 키. 다시 뒤에 있는 영상 앞으로 끌고 오고, 붙었죠? 자석 기능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탁탁 붙죠? 자, 다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자, 저장. 잊어버리지 말고 저장. S. 오늘은 불안해서 저장을 좀더 자주 하는 거예요. 자, 엔터키 쳐서
재생. 여기서 하나 더 스페이스바를 쳐도 재생이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쳐서 재생하면은 내가 시작한 자리로 스케이프를 다시 한번 치면 시작한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엔터키에서 재생하다가 엔터 치면 재생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요. 요걸 잘 아시고 작업하시면 편합니다. 엔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엔터가 편해요. 자, 카메라가 지금 오른쪽으로 패닝하고 있죠. 자, 여기 물놀이 시원한 데서 물놀이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잠깐 조금 요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S. 자, 다시 여기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재생. 자, 이제 이게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S 선택하고 딜레트 당겨서 붙이고 쉽죠? 컨트롤 S. 영상은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찍어야 편집하기도 편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좋은 화질에 좋은 구도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기획 같은 어떤 이런 걸 처음에 사전에 잘 해서 촬영을 해야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컷 편집만으로 그냥 뭐다될 수도 있죠. 그냥 어수선하게 막 그냥 막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모션 그래픽인데 너무 모션 그래픽에만 너무 막그 하다 보면 비디오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특히 막그 영상 편집 처음 배우실 때막 효과나 트랜지션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늦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의미 있는 아주 좋은 뭔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모션 그래픽을 많이 쓰는데 의미 없이 너무 S 뭐든지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약도 남용을 하면 병을 만들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모션 그래픽이든 뭐든 남용을 하면 오히려 망칩니다. 그냥 컷 편집하고 자막 음악만 넣어도 훌륭한 영상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아, 그냥 이거는 여기만 잘라내겠습니다. 그냥. 자, 딜레트 키 치고 쭉 끌고 오고 포토샵 작업을 하든 영상 편집 작업을 하든 두 손을 다 써야 됩니다. 그냥 동시에 오른쪽 손은 마우스, 왼쪽은 키보드. 이건 뭐 그냥 초보자들 지금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시비 걸지 마시고. 뒤로 쫙 빠지면서 잠깐만 요거 좀 움직이고 많이 빠지죠? 지금은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냥 내 맘이죠. S.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 이거는 이거는 여기쯤에서 자동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보기 안 좋아서 S 선택하고 딜레트. 자,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하고 컨트롤 S 단축키를 항상 계속 작업하면서 말로 하고 있어요. 자, 재생. 엔터 키로 재생. 방금 전에도 자, 요거는 바로 컷이 이어졌는데도 뭐 특별하게 여기서 해죠. 쭉 가다가 바로 이어졌는데 크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무리가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끊을 때가 돼요. 제가 끊으려고 했더니 화면이 바뀝니다.
그만큼 제가 그 촬영한 이게 다 미리 계획을 잡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컷 편집 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돌면서 회오리처럼 쭉 돌면서 드론으로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회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게 촬영한 건데, 이거 드론으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3D 영상 시뮬레이션입니다. 좀 약간 그 객체들이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만들어내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거 약간 좀,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이거 길게 가야 되나? 자,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 4분 48초.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요. 뒤에 또 추가될 게 있어서. 자, 이렇게 작업하면서 시간도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돌렸지?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괜히 헤맸네요. S.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동차 한 대가 그 출입구를 지나가면 더, 요거 말고, 요거. 요거에서 자르겠습니다. S. 셀렉트 키 쳐서 지우고, 다시 끌고 오고, 저장 한번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보이나 엔터. 여기 간판을 좀잘 봐야 돼요. 수다 옆에서 마인캐스트 승마클럽. 제 채널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인캐스트 승마클럽은 아니고 마인캐스트 승마인들 그 영상들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슬로우로 가게 할게요. 제가 좀 제 맘이니까. 자, 여기 상태에서 조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S 잘라내고 여기까지를 S 하고 요걸 뒤로 쭉 아이고 뒤로 쭉 뺍니다. 얘를 슬로우로 갈 거예요. 슬로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요쪽 영상 끝쪽에다 대면은 뭔가 물결무늬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대면은 이렇게 뭔가 바뀌죠? 요걸 늘리는 거예요. 영상 길이를 쭉 해서 요만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끄는 거예요. 자,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3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늘렸죠. 자, 한번 이거를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그래도 원체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늘렸어도 3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늘렸는데 한번 조금 더 최대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여기까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네요. 너무 또좀 어설프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 자, 그리고 뒤에 있던 걸 갖다 끌어다 딱 붙입니다. 이게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은 매우 간단하죠?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하고, 자, 재생. 차를 따라가다가 차를 앞질러서, 저기 주차장 있는 곳에서 카메라가 멈춘다면,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데서 멈췄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여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여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끝내려고 일부러 억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화면이 바뀌고 여기 잘라내고 S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 저수지, 좀 얕은 저수 저 연못인데 이곳을 삥 둘러서 이렇게 말을 탈수 있는 이제 흙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숲이 있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좀덥덜 더욱게 뭔가 말을 탈수 있는 어떤 그런 가상의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이 아니라 승마를 할수 있는 장소죠. 승마장은 여기가 승마장이고 여기도 승마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을 타고 운동장이니까. 이게 왜또 속색이네. 이거를 다시 한번 요걸 그냥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아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타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나중에 제가 승마 관련 VR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으로 이거는 그냥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또 화면이 자꾸 멈추네. 아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왜 무섭게 자꾸 그러니? 그냥 갑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운드가 들어가고 효과음이 들어가면은 아주 훌륭한 영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서. 이거 여기까지 안 오겠습니다. 중간에 자를게요. 요 상태에서 쭉. 요 상태에서 끊겠습니다. S. 계속 보여준 거또 보여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자,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죠? 자, 요거는 그냥 제가 특수효과적이어서 그냥 한번 좀 어설프지만, 비가 오는 거를 조금 넣어줘 봤어요. 야,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지금 거의 1분 이상, 1분 넘게 넘었나? 그 정도가 단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 넣는 거를 넣어도 이제 뭐 5분 좀더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짧게 넣겠습니다. 그냥 짧게. 아니, 이거 말고 또 뭔가 또 있는데? 뒤에? 이거 있었는데? 아, 요거. 짧게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요거 자를게요. 아이고, 힘들다. 웬만하면 그냥 계속 쓰고 싶은데,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지금 아이가 비가 좀 들어오니까, 비올줄 알고 어디로 막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림자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실수예요, 실수.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거를 의뢰받고 한 데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네요. 자, 엔터 쳐서 쭉 비가 싹 아이가 사라지니까 비가 오죠? 자, 이 상태에서 아이고 또 화면이 또 멈췄네. 멈춰. 상태에서 끝. 나 여기서 멈춰라.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춰. S. 잘렸지. 자, 이거를 제가 이 추가하는 영상을 이 뒤에다 추가하면 안될것 같아요. 앞쪽에다가 좀
지금 그 화면상으로 앞에 조그만 나무다리밖에 없는데 집 앞에 막 차가 서 있거든요. 그 다리로 차가 건너갔다고 생각하면은 좀 뭔가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뒤쪽에 길이 있는데 뒤쪽에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차가 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한테 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다가 요거를 삽입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를 좀 앞쪽에다 삽입을 해야 설명이 될거 아니에요? 아, 좀 별로 이쁜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어디다 하지? 여기다 할까? 짧게 해서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뒤로 아니야. 별로 안 이쁘니까 그냥 뒤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제 마음이니까. 요거만 뒤로 빼서 이거를 뒤로 쭉 끌고 갑니다. 쫙 끌고 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길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추가 영상을 집어넣겠습니다. 충분히 나왔죠? 길이. 자, 이 상태에서 예. 아까 그 단축키가 U였죠?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분리되는 거 U. U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디오가 선택된 상태에서 델리트 키 치면 오디오가 삭제되죠. 어차피 오디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하고 엔터 쳐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어이쿠 막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막 공중에 뜨네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별로 안 이뻐서 선택을 하고 S 컷 편집이죠. 이렇게 좀 부끄러운 부분은 삭제하고 좋은 부분은 부각시키고 자 엔터. 아이고 빠르다. 자 이렇게 이를 뒷길로 저쪽 지역까지 갑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길도 그냥 진짜 시골길 울퉁불퉁이죠. 자 보세요. 여기 앞 건물 뒤쪽에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길 모르면 여기 그 나무다리로 건너왔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 이상한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분들. 자, 이렇게 해서 4분 57초 이 5분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했던 대로 일단은 5분 안에 집어넣고, 자, 이제 오디오를 넣어야죠. 제가 여기 트랜지션이나 이런 거, 그 전환 효과나 무슨 특별한 뭐 필터나 이런 거는 이펙트 같은 건안 넣을 거예요. 이 영상 자체로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살짝 좀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가게. 이건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자, 가다가 싹 어두워지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하고 또 하나 이미지들을 더 불러올 거예요. 뭐냐면 저도 좀 홍보 좀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구독자도 별로 없고 제가 좀 힘이 빠집니다. 뭐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뭘 거기에 다 의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운영하는 채널들이 좀잘 되고 그러면 좋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홍보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PNG 파일 배경이 없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는 배경은 없는 그 지금 파일을 제가 저장해 놨는데 힐링 스토리니까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히읗 여기 있네.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요것도 빨간 것들은 이제 PSD 파일이죠. 편집을 할수 있는. 자, 여기 요거 이건 이게 아니다. 요거하고 힐링 이거구나. 요거하고 요거 열기. 자, 들어왔죠. 일단 요거 뒤쪽에도 한번 먼저 요걸 딱 넣어 보겠습니다. 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런 건나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다 겹칠까? 괜히 이것 때문에 5분 되면 안 되는데? 5분이 넘는다고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5분 넘어버렸어요. 싫어. 이렇게 해서 5분 안 됐습니다. 자, 이게 뜨죠? 이렇게 쭉 힐링 스토리. 이 지금 화질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이거 실제로는 나중에 렌더링을 하면 이제 영상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렌더링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화질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요거 우측 상단에 예를 들어 뭐 방송국 로고라던가 뭐 이런 게 보이는 거 아시죠?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미안하네. 그래도 과감하게 깡패처럼 확 넣겠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해도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요 글씨 보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좀 들어와 주세요. 좀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 올릴 테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앞쪽은 갑자기 화면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영상 앞쪽은 비디오 앞쪽을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요 중간에 여기 하는가? 요 이쪽 야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줄이는 거고 이 위쪽 여기 약간 작은 삼각형 보이십니다. 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여기 이따가 보세요. 아우 너무 눌렸네요. 이 영상 길이를 제가 좀 확대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길게 나왔죠. 확대를 안 하고 이렇게 저기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줄여도 이것만 해도 천천히 나타나요. 천천히 나타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우측 상단 천천히 나타나죠. 뭐 이런 걸 보통 뭐 워터마크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거 뭐 힐링 스토리 뭐 제가 만들었다는 힐링 스토리 채널에서 재생된다는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지도 같이 올렸습니다. 아이고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길건 어쨌건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음악을 넣겠습니다. 음악. 자, 음악을 지금 이 제가 그 새소리 막 나고 물소리 나고 하는 요거 하나 여기다 싹 넣어볼까요? 잘라내 이 음악도 자를 거예요. 새소리 나죠? 여기서도 새소리가 나니까 좀 이상하죠? 물론 산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나겠지만 여기는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생략을 하고 S 똑같아요. 비디오 잘라내기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건 딜리트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음악 산새소리는 이제 여기 가서 산이 나오는 여기는 넣어도 돼요. 이제 산새 소리, 뻐꾸기 소리 있고 막 이건 주로 이제 바로 옆에 산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계속 놔도 돼요. 예, 여기 소리가 사실은 소리가 지금 너무 커요. 요거를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비디오도 위에 자 여기 타임바를 놓고 비디오도 위에 요 라인을 위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둡게 되고 비디오 자체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죠. 만약에 밑에 비디오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비디오가 보이게 될 거예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을 이걸로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너무 소리가 커서 물론 뭐 음악이 들어가면 이제 이 소리도 좀 묻히겠지만 자 요쯤 요만큼만 줄일게요. 그리고 이 영, 이 비, 이 음악은 컨트롤 C를 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컨트롤 V 어차피 계속 날 거예요 이 소리는. V 여기도 해야죠. 컨트롤 V 근데 넘어섰죠? 요거는 요쯤에서 잘리겠습니다. 버려! 버려 버려! 그리고 오디오도 마찬가지 천천히 안 들리게 여기는 뭐새 소리가 뜨문뜨문 나는 거기 때문에 뭐큰 효과는 없겠지만 소리가 천천히 없어지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장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음악을 깔 거예요. 이제 음악을 어떤 걸 깔지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서 재생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듯이 여기서 아이고 뭐죠? 왜 삽입이 돼 버렸어? 비디오가 삽입이 돼 버렸네? 지우고 왜 뭔가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자, 요건 제가 선택을 하고 따로 프리뷰 그 소스뷰 소스뷰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소스뷰를 제가 어디로 예전에 없앴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도 너무 많이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제가 그 어울리는 거를 아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폭포가 나오는 부분에는 폭포가 나오는 부분에는 강한 물소리가 나는 그걸 넣었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너무 버벅대는데? 왜 이러지? 메모리가 64기가인데, 그래픽 카드가 120만원짜리인데, 이거 이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뭐 FHD가 뭐 어마어마한 고화질도 아니고, 제가 뭔가를 잘못 설정해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폭포. 폭포를 척척척해서 찾아야 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게 이제 타임라인에 막 비디오가 여러 층으로 막 생기고 효과를 넣고 자막 넣고 막 하다 보면 더막 버벅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필터 같은 거 많이 주고 이게 지금 딱그 폭포 있는 부분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폭포 소리 하나 잠깐 짧게 찾아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사운드가 음질이 별로 안 좋죠? 점점 멀어지면서 이 정도면 소리가 안날 거라 네, 여기 좀 잘리겠습니다. 컨트롤 S 이건 이제 S로 잘라내고 얘를 뒤에 걸 지우고 다시 마우스를 오디오 끝부분에 대서 페이드 천천히 줄어들게 페이드 아웃 이쪽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러면 서서히 커졌다 서서히 줄어드는 자 들려서 점점 멀어지면서 물소리가 점점 천천히 사라집니다. 멀어지니까. 그렇죠? 아, 이게 오디오 자체도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는 거 아까 했죠? 자, 이러면은 자, 요거는 오디오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영상을 렌더링하면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쓸수 있는데, 걔도 비디오에는 그 사운드, 그러니까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50대 50이에요. 아니면 뭐 오디오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무엇이 중요한 거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지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힐링이니까 오디오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아까 제가 이 드롭이었나? 요거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맨 아래에다가. 재생. 자, 스톱. 요걸 좀 화면을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 화면을 이렇게 해서. 자, 요거 그 음악은 살짝 뒤에서 시작되게. 처음에 그 정지된 이미지에서는 그냥 새소리만 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음악이 조금 더 뒤로 가자. 거의 끝날 때쯤에서 소리가 나게.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어지죠. 그 영상은 뭐 어떻게 때 맞춰서 여기서 딱그 사운드가 오디오가 여기서 음악이 멈춰주네요. 화면이 바뀌면서 씬이 바뀌면서 음악이 끝났죠. 아, 이러는 게 이제 행운이죠, 행운.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S에서 뒤집고 잘라요. 장면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음악을 넣겠습니다. 오, 이렇게 얻어 걸리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맙죠, 이런 때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음악이, 확실히 다른 음악이 이제 바뀌겠죠. 물론 뭐 여기서는 너무 사운드 거창한데? 이게 어디까지? 오, 이게 끝까지 가네요. 자, 근데 끝까지 가지만 여기를 좀 잘라낼게요. 이게 여기서 한참 있다. 얘 시작되면서 음악이 바로 나올 수 있게, S에서 얘 잘라버리고, 델키 눌러서 지우고, 자, 이제 바로 음악이 바뀌자마자, 바로 장면이 바뀌자마자 오디오가 재생이 되게, 그렇죠. 오디오가 큽니다, 이게 음질이. 막 울려요, 옆에 있는 게. 이게 좀 무료로 다운받은 건데, 이게 좀 음질이 좀 별로예요. 그렇다고 뭐 음악을 만들어 쓰기도 지금 힘들고, 요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막 웅장합니다. 지금 테이블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더 줄이고. 이게 실제로 오디오가 어떨지 모르겠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생각보다 이 끝나는 부분에서 요거 오디오도 같이 쫙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맞죠? 제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자를게요, 그냥.
여기를 여기 서서히 멈추면서 끝. S 지우고 얘 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음악이 비슷한 부분을 잘라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쯤. 중간쯤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를 잘라야 돼요. 여기는 오디오가 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 음악을 여기를 뒤로 해서 쭉 밀고 얘를 끌고 옵니다. 이제 맞추기 위해서 쭉. 지금 저 위쪽은 페이드지만 이 아래쪽은 페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줄이는 거. 어우, 너무 너무 많이 줄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여기서 엔터를 쳐서 재생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럼 얘를 갖다 다시 맞춰 봅니다. 맞춰 보는데 오디오가 과연 잘 어울릴지.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때는 뭐 전문적으로 막 오디오 편집하는 게 아니니까 얘를 조금 길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얘도 조금 약간 좀 늘려. 그리고 갖다 서로 겹치게 합니다. 이렇게 겹치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섞여요. 여기에는 이 음악이 강세가 되고 이 음악이 뒤에 있는 음악이 약하다가 이쪽 또 뒤로 가면은 앞에 있는 음악이 약해지고 뒤에 있는 음악이 강세가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섞이게 됩니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떠세요? 뭐 완전 음악에 대한 고수가 아니면은 바뀐 음악이라는 걸잘 모르겠죠? 이거를 거슬린다고 딱 찾아낸 사람은 좋은 귀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도 다 됐어요. 음악은 제가 미리 들어본 음악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런 거는 제가 안 봐도 됩니다. 요거를 대신에 약간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볼때 소리가 너무 커. 근데 또 자칫 렌더링을 했는데 또 너무 소리가 작아지면 이게 실제 볼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시작해야 되는데 맨 상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영상 있는 데 그걸 다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이것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은 내가 작업한 영역까지만 딱 이게 보여요. 요것만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또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확실히 저장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도 다 했으니까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비디오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render as 렌더링 할그 비디오가 저장될 장소는 이제 찾아야 되겠죠. 어디로 저장할 거냐면 그 원본들이 있는 데다가 저장할 겁니다. 원본. 원본이 어디 있냐면 PC의 3D 룸 이곳에 함께 숲속 마을 여기에 동영상 이곳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오, 이런 지금 설정을 전번에 그 음악을 만드느라고 그 MP3를 설정했는데 세상에나. 지금 제가 MP3를 설정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갔으면은 저 사운드만 내보낼 뻔했습니다. 실수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AVC MP4 뭐 이거 하셔도 되고. 이곳에서 FHD 30프레임이니까 FHD 30프레임, 25프레임, 29프레임 요거. 그래서 12. 아, 이거 12는 좀 작은데. 여기 걸 내볼까?
이렇게 12년. 제가 그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나? 왜안 나타나지? 이게 프리셋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어우. 일단은 그냥 12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귀찮아서. 용량이 이제 사실 이게 안 되네. 다시 제가 좀 속도를 좀 저기 파일 저기를 새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평균 속도를 Average, Maximum 이거를 그냥 Maximum은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를 17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지? 저장을 합니다, 요거를. 17. 20. 20으로 하자, 20. 화질을 좀 좋게 해야 되니까, 20도 뭐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여기를 20. 20Mbps. 이렇게 해서 따로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선택됐어요. 용량도 아까 300 얼마에서 725로 바뀌었죠. 자, 이게 화질이 많이 좋아진 거죠. 거의 두배 가까이 좋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하는 과정은 중간에 껐다가 화면 녹화를 중지했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렌더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많이 빠른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시간보단 조금 늦은 시간이죠, 지금. 그래도 베가스가 그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옛날엔 빨랐었는데 요즘엔 다른 것들도 빨라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10년 넘게 베가스를 썼었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막 프리미어 쓸 때는 정말 그냥 죽고 싶었죠, 그때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야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잠깐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왜 편집 중에 화면이 그렇게 재생이 잘안 됐나 생각했더니 화면을 지금 녹화 중이었잖아요. 화면 녹화를 하면서 지금 막 비디오 편집 둘다 힘든 작업이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가 아니 오디오라네. 베가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그 렌더링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게.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엔터 쳐서 화면으로. 자, 화질이 좋죠? 아까는 낮춰가지고, 프리뷰 화면을 낮춰서 그랬지?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